안녕하세요. 그 엄마는 사주를 딱 이리 보면 네. 사실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좀 내가 일을 많이 해도 좀 어떻게 보면 여자 사주로는 좀 박복한 사주야. 왜냐면 신랑복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다가 자식을 낳았으면 둘에서 셋을 낳아야 되는데 네. 자식이 하나는 괜찮은데 나머지 둘은 아마 크면서도 속을 많이 썩였을 거예요. 그죠? 속을 많이 썩여 수밖에 없는 사주 태생을 갖고 났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엄마는 뭔가 옮겨 앉는 게 보이거든요. 어디로? 그러니까 뭐 이동이 됐든, 예, 예, 아니면 뭐 일하는 곳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가게면은 가게를 좀 이렇게 옮긴다든지, 그런 게 보여요. 아 저분이 연산동에서 이제 서민으로 이제 사무실 옮겼는데, 그 지금도 계속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그대로 해요. 그럼 한 번 옮기신 거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형. 그러니까 오래 옮겨지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엄마는 일단 다른 거는 없는데. 네. 일을 해도 좋은 거는 잠시고 안 좋은 게 너무 길어. 그러니까 1년이면은 3개월은 벌고 나머지 9개월은 거의 놀다시피 하는. 근데 엄마는 화술은 좋은데 사람들 이렇게 화술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 예. 인간관계는 좀 괜찮아요. 예. 인간관계는 좋지만 내가 어떤 결실을 맺기 위한 결실을 맺기 위한 거에서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하면은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영업하는 건 좋아. 근데 팩트가 없어. 그리고 엄마는 이 사주면은 사실은 요 사주 같은 면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 예. 보험 예. 이런 걸 해야 되는 사주거든. 카드 영업.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을 해야 되는 사주라고 영업. 그 영업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영업하세요? 카드 영업. 아 신용카드. 네. 오래됐었어요. 그래도. 근데 오래됐는데 오래된 것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좀. 근데 벌고 또 나가는 게 또 이상하게 뭐가 어디서 또 컴플레인 걸리면 뭐 터지면 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100일을 했을 때 엄마가 솔직히 엄마한테 남는 건 30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동산을 참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원래는 엄마나 다 똑같아요. 네. 부동산이든 보험이든 영업을 하든 영업 카드든 이제 이거 영업하시는 건데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성씨가 뭐예요? 양씨, 양가입니다. 엄마도? 아 우리 엄마 채. 아 친정 엄마. 아, 제가입니다. 그래 엄마네는 이 엄마가 그런 건지 모르지만 뭔가 세종단지가 보여요 엄마 쪽으로. 아. 뭘 모신 건지. 그래서 보면은 참 사주는 그래 나쁜 사주고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예 없이 살 수 있는 사주는 아닌데 인간복이 박복해요. 인복이 없어. 인복이 맞아. 인복이 박복해. 아 그래 제가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걸 올릴 수 있는 그런 없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뭔가 엄마가 부족한 우리가 이 사주팔자를 봐도 사주팔자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뭐 띠가 좋으면 태어난 달에서 못 받쳐주는 경우가 있고 또 다 좋은데 태어난 시에서 못 받쳐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파헤쳐서 부족한 부분은 좀 올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렇게 보면 이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주에 맞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내가 뭔가 왕성해지고 사주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름에서 넣어야 내가 상승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순이라는 이 전에 이름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부르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사실은 이 이름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가 있어. 왜냐면은 50년을 갖다 이 이름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이 이름으로 살려면 이 이름도 엄마한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 기운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뭐 산삼이라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다 좋을 수도 있지만 꼭 나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엄마는 대인관계가 좀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집에 상문이 있어요. 올해 돌아가신 분이 있다 소리가 나와요. 누가 죽었어요? 오빠 아들. 오빠 아들 조카? 예. 왜 죽었어요? 뇌출혈로 바로. 너무 갑자기 그래가지고. 몇 살이에요? 한 40? 아들 몇 살이 지금? 70.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40대 네, 아니 마흔 중반 마흔셋 둘 그보다는 좀 양띠인가 봐. 그보다는 좀 많지 싶은데. 아무튼 그 40 그렇게 둘 셋 이렇게 그 40대 그러니까, 초반으로 보여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 제가 일단 저는 선생님 그 이제 카드 안 하고 다른 일을 해도 어떤 일 하면 괜찮을까 엄마는 내가 얘기해줬잖아. 영원아. 부동산 보험을 하시든지 어차피 엄마는 영업으로 해야 돼요. 사주가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커피숍 뭐 이런 거는. 네? 커피숍이나. 그것도 이제 영업하고 좀 비슷하죠. 장사라고는 하지만 장사지만 이거는 내가 잘해야 파는 거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커피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다방 같은 거 생각하나 봐. 다방? 다방 말고요. 다방은 아니고. 커피숍으로? 커피숍이나. 근데 엄마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운이 박복하다 그랬잖아. 네, 사람 거기 신랑한테 진짜 제대로 돈을 못 받아본.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가 벌어서 살아야 되잖아. 신랑 복이 없다니까 이 사주가. 아, 그 남자친구 복 없어요. 아, 좀 좋은 친구. 근데 사실은 엄마도 남자 없다 소리는 안 나와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남자 없다 소리는 안 나와. 근데 제대로 된 놈이 없어 만나도. 맞아. 그러니까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면 똥차 만나는 거고 총알 피하다 보니까는 진짜 대포 맞는 거고 그런 격이야. 네 맞아. 그거는 이 사주의 엄마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 손 좀 이렇게 펴봐요 거기서. 저쪽 손. 일복은 터졌네. 엄마가 집안일, 집이든, 엄마 집이든, 엄마 집안이든, 엄마가 많이 관여를 해야 되는 사주예요. 네, 우리 엄마 지금, 친정엄마 어머니도 90 넘거든요. 네. 제가 일요일마다 모욕시키러 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더 많이 좀 식사하는 것도 다 제가 사드리고, 하여튼 뭐. 일복은 터졌네. 네, 일복은 터지고, 인복은 없고. 네, 맞아요. 신랑복 없고, 자식도 그래요. 마찬가지야. 아유, 잘해줘. 저한테 좀 잘하면 좋겠는데. 좀 다음에 좀 올리는, 올리는 거, 이런 거 좀. 올리는 거야, 올리는데. 엄마의 마음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엄마는 예.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뭐 몸에 배서 어쩔 수 없지만 좀 예. 패턴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조금 남들이 해줘라라는 걸 무조건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해봐서 굳이 내가 안 해줘도 될 부분은 딱, 그것까지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딱 선을 그어야 돼. 근데 엄마가 몸은 되게 바쁜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거 하고 해준 거 또 해줘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엄마는 결실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 있는 패턴을 좀 이렇게 환경, 이게 엄마의 습관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금전의 운도 좀 열릴 거고, 조금 내가 그래야 인간, 사람을, 대인을 관리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다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냐? 근데 사실 내가 필요할 때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엄마가 있지만, 내가 진짜, 요번에 뭐가 필요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10명을 맞춰야 돼. 그럴 때는, 나 지금 바쁘니까 안 되고, 나 어디 가야 돼서 안 되고, 난 있으니까 안 되고, 핑계가 많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꿔야 엄마는 잘 살고 박복해. 그거는 이제 그거를 사실은 엄마가 이 나이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젊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36, 37이면 좋았거든. 그때 이후부터가 조금, 그러니까 초년에는 좀 좋았지만 중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좀 기운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